대회는 우리 학교 내에서 드론을 잘 날린다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드론을 진짜 조종하는 팀이 있고 직접 조립을 해서 하는 팀이 있거든요. 그냥 이제 하루 종일 대학원 생활 하면서 랩실에 있는데 한번 날려보고 싶어서 그냥 드론 그 제작 키트를 주고 이제 그러니까 드론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이거를 참가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하게 된 거예요. 그냥 흥미를 가져서 온 거죠. 처음에 아두이노 같은 거를 좀 많이 다뤄요. 그냥 작은 컴퓨터가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네네. 오픈소스 기반이기 때문에 저희가 쓸 수 있게끔 몇 줄만 바꾸면 저희한테 맞는 일단 창업의 방향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안정적이지 않더라고요. 이게 그래서 그걸 여러 가지 센서를 닮으로써 좀 안정적이게 하면 좀 값싸고도 안정적인 드론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하나, 둘, 셋. 한 번에. 좋아하긴 했는데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되게 멋있고 신기해요. 네, 컴퓨터, 그다음에 기계공학 뭐 이런 것들 전부 다를 집합체인 드론을 가지고 학생들이 공부하고 연구하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만든 대회입니다.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해줬고 또 오늘 보면 꽤 수준 높은 그런 기술들도 보여줬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정말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.